하늘만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제 저쪽으로, 북쪽으로. 그냥 비 오듯이 그냥 쏟아지는 게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는 집이 다 흔들렸어요. 앞에도 떨어지고 저쪽 옆에 떨어지고.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구대와 민가에 무차별적으로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적이 도발해온다면 반드시 쏜다는 그런 적개심이 있었었고, 우리가 아니면 연평도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명감을 다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적이 도발한다면 우리 연평군대는 100배, 1000배, 만배로 응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날 군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 박사입니다. 저는 지금 냉엄한 분단의 현실과 자연의 아름다움,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연평도에 있습니다. 서해 북단에 위치한 연평도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갖춘 어촌 마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해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불과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평화로웠던 어촌 마을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무차별적인 기습 공격으로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체 연평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장병들을 모시고 그날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헤이! 성! 해병대 제2사단 포일대대장으로 복무 중인 중령 김정수입니다. 헤이! 성! 연평부대 포구대대 주임원사를 임무를 수행 중인 신용환 원사입니다. 헤이! 성! 포구대대 간척중대에서 근무 중인 천중규 상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서 있는 곳이 뭐 어디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 당시 대응사격이 있었던 자주포 3포의 포상입니다. 여기는 적의 포격으로 인해서 포상 좌우측 측면에 콘크리트 방벽이 파손된 흔적들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기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파편으로 인해서 생긴 흔적이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 적 파편에 의해서 저렇게 콘크리트가 패인 자국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시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안보 교육장으로 이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한 지 올해로 이제 14주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봤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기 기습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결연했던 눈빛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곳 연평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자긍심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 예. 그때 당시를 떠올려보면 조국과 해병대를 위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고 네. 연평도 주민과 가족을 지켜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예전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3월에 명칭이 연평도 포격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병대가 북한군과 싸워서 명백하게 승리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구대와 민가에 무차별적으로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이 처음 포탄을 발사했을 당시에 포7중대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나요? 네, 그때 당시 연평부대 포7중대는 연평도 서남방 지역 해상사격구역에 대해서 해군과 함께하는 지혜합동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고 포병부대 전술을 연평가관에 평가사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부대원들은 그 당시에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평가사격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내포가 격발 불량이라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발탄 처리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꽝꽝꽝꽝 하는 연속된 폭발음이 들리면서 적의 도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는 이 위치에서 사격 통제 임무를 수행하였고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슝하는 소리와 함께 산포 후방으로 엄청난 불꽃이 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악을소도 안 들리고 그 상태에서 저희 포문이 해치가 열려 있다 보니까 뒤에서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산포가 걔도 바로 옆에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북한군이 포탄을 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셨나요? 지속적인 포탄이 떨어질 모습을 보여서 즉각적인 사격 임무 태세를 준비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집이 다 흔들렸어요. 그때는 집이 다 흔들려. 포설이 앞에도 떨어지고 저쪽 옆에 떨어지고 저 뒤쪽으로 떨어지고. 이게 뭐 어디서 떨어졌는지 부근에서 떨어졌는데 이런 거 파악할 시간도 없고 일단은 생사가 걸렸으니까 뛰어야죠. 하늘만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제 저쪽으로 북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비오듯이 그냥 쏟아지는 게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그때 생각이죠. 북한의 기습 포격에 연평부대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먼저 포칠 중대는 적의 공격임을 인식하자마자 우선적으로 생존성을 보장받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6.25 진지로 대피시키는 지시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본부 차원에서는 연평도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피하라는 지시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었고 적의 도발 원점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사격 준비를 해나갔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4포가 불발탄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5문으로 사격을 한 겁니까? 4포는 불발탄 처리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4포는 실제 사격 훈련에 가담하지 못했었고 5포와 6포가 당시에 해상사격 훈련에 가담하지 않고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포, 6포가 가장 먼저 사격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사격 훈련에 가담했던 2포가 사격 준비를 완료하면서 3문으로 1차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요. 자주포 2문이 임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적탄에 의해서 전력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제가 연병장 한복판에 나와서 상황을 살폈었는데 제 눈앞에 보이는 2포는 화염에 휩싸인 채 엔진 소리만 들리는 상태였었습니다. 정말 저는 큰일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포 반장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2포 사격 준비 끝. 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애들이 막 울분에 막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그 악에 받쳐가지고 쏴야 된다. 지금 쏴야 된다. 막 이러고 있고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이 누가 다치면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어떤 두려움으로 다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거랑 곧바로 북한에 대응사격을 한 것이죠? 대응사격은 연평부대 차원에서 두 차례의 경고 방송을 하고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도라는 표적을 향해서 50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1차 공격 이후에 2차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요. 연평부대는 북한이 2차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2차 때는 연평부대에 전개되어 있던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 의해서 적의 표적 원점을 식별했습니다. 원점 좌표가 중대로 전송이 되고 개머리 지역에 전개된 122mm 방사포를 향해서 30발의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하고 통신망을 복구시켰던 3포가 가담해서 4문으로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은 없었던 것이죠? 네, 적은 추가적인 도발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수습하면서 다시 이제 쏠 준비하고 정비하고. 북한군이 기습 공격을 가한 상황에서 연평부대는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대응사격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연평도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명감을 다들 느끼고 있었습니다. 적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한 전투 배치 횟수가 우리가 455회였습니다. 적이 도발해온다면 반드시 쏜다는 그런 적개심이 있었었고 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던 결과가 우리가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을 반복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연평도는 제1연평해전이 있었고 제2연평해전이 있었고 2010년에도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고 그처럼 북한은 이 NLL이라는 경계선을 두고 수도 없이 도발을 해왔었습니다. 적의 어떤 함정의 작은 움직임이나 내륙 지역에 어떤 조그만한 북한의 움직임이 있다라면
전투 배치 훈련을 해왔던 것이고 한 달에 많으면 두 번 실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육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맡은 직책에 의해서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적폭력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버리고 주민들이 연평도를 떠나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주민들은 연평도를 본인들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면서 자진해서 연평도에 남아 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포칠 중대가 대응사격하고 추운 겨울에 고생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손수 밥을 지어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연평도를 지켜야 될 이유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 그때 우리가 보여준 우리의 저력이 바로 마을 주민들과 이 연평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연평도에 우리 국민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완벽한 승리의 배경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세 분을 비롯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전투에 임한 연평부대 부대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해병대원 두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연평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보이는 흔적은 고 서정우 하사가 전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소나무에 해병대 목표가 박혀있는데요. 이 목표의 주인이 고 서정우 하사입니다. 아,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고 서정우 하사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서정우 하사는 그토록 애절하게 기다리던 마지막 휴가를 나가기 위해서 연평도 선착장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객선이 들어오는 찰나에 연평도 곳곳에 적의 폭격이 시작되고 포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뛰었습니다. 서정우 하사의 용기와 희생정신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군인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연평부대는 이 목표를 해병대 투혼의 상징으로 여기고 영구 보존을 하기 위해 투명 캡슐을 씌워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당시에 입대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았던 문강옥 해병인데요. 지금 이 장소가 문강옥 해병이 전사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문강옥 해병이 여기서 전사를 했는데 이 빵카에서 대피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2010년도 당시에는 연평부대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감이 조금 고조돼 있었습니다. 2010년 8월 달에 북한이 쏜 포탄이 NLL 남단에 낙탄돼 도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격훈련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사격훈련에 가담하지 않는 연평부대 전 부대는 이런 대피호 또는 거점, 생존성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지 안의 병력들을 다 위치한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폭격이 있자마자 여기서도 포탄 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본인의 임무가 출동 차량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용감하게 가장 먼저 뛰쳐나오다가 이곳에서 전사를 하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항상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14년 전 같은 곳에서 근무하신 선배 해병 고 문강옥 일병의 희생정신과 적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우리 연평부대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중대 앞에 위치한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휴가를 떠나던 그의 모습과 연평도를 사수하기 위해 끝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적의 도발이 있을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그리고 무자비하게 응징하겠다는 생각으로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필승!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강옥 일병의 혼이 잠들어 있는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 앞에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또 묵념. 바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강옥 일병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 서정우 하사와 문강옥 일병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응사격을 했었더라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고, 서북도서를 지키는 수호신이 돼서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서북도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유서를 보고 고 서정화사와 문광우 일병이 전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 번 더 도발을 하면 우리가 더욱 잘해서 승리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일단 막내이기도 했지만 먼저 뛰어가고 먼저 손을 들고 먼저 훈련에 참가하고 항상 선임들이 챙기고 정말 좋은 친구이자 후임이자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폭약을 당하지 않았다면 정말 철저하게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마투임을 잃었다는 그 슬픔에 정말 적개심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연평부대 포칠중대는 적의 도발에 맞서서 대응사격을 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포칠중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연평부대는 각각의 소속된 부대는 달랐지만 하나같이 주민들을 보호하는 연평부대의 차원에서 군인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연평도 마을 일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을 뛰었던 장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정연아 일병 같은 경우에는 연평부대에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들을 인솔해서 동화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들을 안전한 대피호로 대피를 시키자마자 시설이 적폭격에 의해서 파괴가 됐었고, 아마도 이 정연아 일병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자리에는 더 많은 피해 장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손병문 중사의 경우에는 마을에 업무차 내려왔다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던 어르신들을 직접 자기 차에 모시고 안전한 대피호로 대피를 시켜드렸고, 또 전지호 상병도 마을 업무를 보러 왔다가 길거리에 방황하시던 어르신들을 안전한 대피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해병이었고, 자신은 부대를 복귀하는 찰나에 2차 폭격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장병입니다. 박영덕 군무원은 좀 사연이 깊습니다. 저 군무원은 연평부대의 EOD 반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뭐 연평도 포획전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그 폭발물을 회수하기에 바빴던 장본인이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자기 집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 전시관 바로 옆에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이 이미 불타버린 상태였었습니다. 연평도에 가장 취약했던 곳이 바로 주민 대피하는 곳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이 바로 어린이집이었고, 그곳에 낮잠을 자고 있던 어린이들을 양 옆구리에 끼고 안전한 대피호로 옮겨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냈던 바로 당사자였고, 또 마지막으로 한운석 상사 같은 경우에는 본부중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마을 일대가 화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차를 이끌고 직접 마을로 나가서 화재를 진압했던 인원이기도 합니다. 늘 감사하죠. 만약에 해병대가 없었으면 여기 주민들도 없었을 거다 생각을 하니까. 군대나 전방에 군인들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네? 아니, 군인이 있으니까 저희가 마음이 살죠. 만약에 군인 없다 봐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나마 더 든든하게 요소요소해서 지켜주니까 사는 거예요. 지켜주니까. 안 지켜주면 어떻게 살아요. 네, 연평도 포획전 당시에 이 주민들이 아주 많은 피해를 받았었는데, 여기 이 차량도 우리가 알고 지내던 지인의 차량이었고, 이렇게 적 파편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산에도 대부분 이렇게 불타서 전반적으로 산악 지역이 전부 다 화재로 뒤덮인 그런 상태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재 현장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연평도 마을에는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뒤덮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분명히 대낮인 시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까만 연기로 인해서 우리는 거의 밤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을 일대가 그 131채의 주민들이 거주하던 마을이 불타기도 하고 파편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에 참전하셨던 해병으로서 연평도 포격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연평도는 지역 특성상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적의 포탄을 맞고도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싸워 이뤄낸 값진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네, 맞습니다. 적의 폭격에도 연평도를 사수하기 위해 치숙하게 대응하였고 우리 해병대가 승리한 전투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걸음하셔서 지금까지 연평도 포격전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평화의 수호의 임무를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다시 적이 도발한다면 우리 연평군대는 100배, 1000배, 만배로 응징하겠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또다시 적이 도발한다면 단 한 명의 희생 없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했던 북한의 도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토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하고 군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부대가 불타고 내 옆에 전우가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적은 반드시 도발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의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만 합니다.